아이슬란드에서 약한달 만에 또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마치 붉은 강처럼 흘렀습니다. 유명 관광지는 폐쇄됐고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산 폭발과 함께 시뻘건 용암이 지하에서 뿜어져 나와 붉은 강을 만들어냅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40km 떨어진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As the waitress is bringing my wine, we heard the sound go off, and that's when my husband and I looked at each other and they said, "Okay, evacuation en route." 이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네 번째이며 지난달 8일에도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이 최근 발생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eruption was quite well energetic, we could say. There was a lot of material coming out, more than in the previous eruption. So lava was flowing quite fast. 이번 분화로 갈라진 틈의 길이는 약 3km이고 남쪽과 서쪽 두 갈래로 용암이 흘렀습니다. 유명 온천 관광지 블루라군은 폐쇄됐으며 이 지역의 온수를 지원하는 지열 발전소로 향하는 도로 역시 용암으로 뒤덮였습니다. Of course, this fissure that is erupting is quite close to the Svartsengi geothermal power plant and the Blue Lagoon, a big tourist attraction in Iceland. But there have been preventive dikes built in the area. 당국은 강물처럼 흘러내린 용암으로 인해 도로의 광섬유 케이블이 손상돼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약 4천 명이 사는 근처 그린다비크 마을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활화산이 33개 있으며 2010년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화산재가 유럽으로 퍼져 항공기 10만여 대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